네,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일당과 구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구매자 대부분은 SNS에 접근이 쉬운 젊은 층으로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에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골목. 한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물건을 놓고 촬영한 사진을 어디론가 전송합니다. 잠시 후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이 물건을 찾아 유유히 사라집니다.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주택가. 담벼락 사이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자 택시를 타고 온 여성이 찾아갑니다.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마약 거래 현장입니다. 비수도권은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거래했습니다. 이전 은밀하게 숨어서 만나 마약을 사고 팔았다면 최근에는 대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마약을 숨길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가 발견이 되면 즉시 마약류를 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 대마나 엑시터시 등 마약을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조직이 전국에 유통한 마약류는 5억 원 상당.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SNS를 이용해 고용한 조직원에게 닉네임으로만 지시를 했습니다.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마약 채널을 개설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했는데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구매자 대부분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상자산과 소셜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대, 30대들이 대부분이며 적발되지 않겠지, 그리고 호기심에 한 번쯤 투약을 해도 중독되지 않겠지, 이런 잘못된.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 B씨 등 8명 전원을 구속했습니다. 마약을 구입한 50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또 달아난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.